둘. 살아있다. 기초 체력.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희는 여러분들의 죽어있는 기초 체력을 살리기 위해 파견된 건강요원 김장애 남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아있다 기초 체력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밖에 나가지도 운동을 하지도 학교에 가지도 못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각 학년군마다 도전 과제가 주어지고요. 이 도전 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초 체력이 쑥쑥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수행한 영상을 개인 SNS에 올리면 매달 참여왕을 뽑아서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준대요. 와, 그러면 운동도 하고 내가 운동하는 모습이 충청남도 교육청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그렇죠. 이거 완전 꽁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운동하고 아 인싸되고. 와, 이거 너무 좋은데요? 아, 선생님.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도전 과제를 수행하게 되나요? 근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운동대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운동대장님 한번 불러볼까요? 운동대장님! 이번 도전은 도전 스쿼트입니다. 모든 운동은 준비 운동부터. 준비 운동 시작! 좀 풀리셨죠? 도전 활동으로 가봐. 대장님. 아니 근데 스쿼트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도전까지 할 게 있나요? 네, 오늘의 도전 스쿼트는 일반 스쿼트 동작에 여러 가지 동작을 추가하여서 4단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동작을 추가했다고요? 4단계나? 재밌겠다. 빨리 가르쳐주세요. 예, 그럼 빨리 시작해볼까요? 1단계입니다. 일반 스쿼트 10번. 대장님, 아니 이건 그냥 기본 스쿼트잖아요. 이런 기본 스쿼트 도전 저 100개도 할 수 있습니다. 난 200개. 지금부터는 쉽지 않습니다. 자, 2단계 무릎 모아 스쿼트하기. 대장님,
아니 이거 스쿼트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 달달한데요? 아 이건 평생 할 수도 있겠어요? 달달하기는 얼굴에 땀이나 닦고 얘기해요. 모두 잘하고 계십니다. 3단계부터는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3단계 나무늘보 스쿼트. 남았어요? 그만하면 안 돼요? 뭐 아까는 평생 한다더니 힘 좀 내봐요.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4단계 꼬꼬댁 스쿼트. 회장님, 전 이제 한계예요. 집에 데려다 주세요. 오늘의 도전 스쿼트 어떠셨나요? 조금 힘들었지만 다리도 튼튼해지는 것 같고 전 재밌었어요. 도전 스쿼트 정리해볼까요? 오늘의 도전 즐거우셨나요? 오늘의 도전이 여러분들의 기초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을 개인 SNS에 올려주세요. 매월 한 명씩 참여왕을 선정합니다. 이번 달 참여왕에 도전하세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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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다 기초 체력 SNS 참여 방법 운동한 영상을 유튜브, 페이스북 등 개인 SNS에 업로드할 때 꼭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샵 살아있다 기초체력 샵 충남초 홍길동 충남교육과정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